자, 오늘 이슈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요즘 리츠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의 리츠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리츠 평균 주가 상승률이 2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우리도 지금 리츠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인지 권혁중 평론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 관련 종목들의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뭐 아무래도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리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츠, 상장 리츠들이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상장한 리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상장한 이후에 뚜렷하게 이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게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먼저 리츠 아마 그 처음 이제 경제를 이제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정확하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 신탁이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투자 신탁이냐면. 신탁 투자인데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보면은 목돈 큰 금액이 들어갈 거라 보지만 이런 리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으로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아서 펀드처럼 투자 수익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이제 배당 형식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 리츠의 특징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이제 증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네. 증권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배당으로 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바로 네.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뭐 금리가 어땠다더라, 뭐 상승한다더라, 하락한 되더라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뭐 금리의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쵸. 하지만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의 주가 상승률이 4월 들어와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오. 평균 주가 상승률 봤더니요. 그 상장 리츠들 봤더니 무려 한 20%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는 그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5.85%입니다. 뭐 이거에 비교해보서는 상당히 상장 리츠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A 리츠 아니면은 뭐 모드투어 리츠 같은 경우 이런 중소형 리츠도 있는 뿐만 아니라 롯데 리츠라든지 아시겠지만 코람코 에너지 리츠 이런 어떤 신한 알파 리츠 이런 대형 리츠들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리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리츠에 대한 상품들, 리츠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아마 분명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권 시장에서 리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뭐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뭐 가장 각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뭐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FOMC 회의록 나오면서 뭐 금리가 어떻게 됐든 뭐 당연히 지금 뭐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또 완화적인 추세로 또 당분간 또 간다 또 이 나오면서 또 안정화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뭐 금리에 대한 아니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아니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서의 리츠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 수단 한마디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리츠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적인 배당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 들으셨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럼 골고루 담아라라는 게 지금 네. 분위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할 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있는 어떤 리츠 상품들을 담아두는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츠 상품이 좀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배당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보면 봤더니 배당률이 5%대를 좀 상회하고 있군요. 우리나라의 네. 그 상장 리츠들이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 본다면 배당률이 한 5% 이상 이번 연도도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뭐 배당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인기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배당도 꽤 잘 주기 때문에 리츠 투자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미국에서도 뭐 뉴욕 시장에서도 리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외국의 현황 그리고 하반기에 리츠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 이번 연도 들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리츠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 재개가 되는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리츠가 각광을 받아.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의미는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경제가 활발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츠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경기가 나쁘면 사실 수익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임차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임차 수익이 이제 나오려면 경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막 임차가 막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오늘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은 미래에 항상 이제는 선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미래에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야 당연히 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부동산 불 붙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때문에 뭐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약간 억눌린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다시 한번 투자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열풍이 이뤄질 것이고 임차 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리츠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리츠 투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률 보고 투자하지만은 요즘에 또 한 가지 말들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야 배당만 그러냐? 수익률도 장난 아니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뭐 배당도 마찬가지고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올 앞으로도 또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정도 올랐는데 17.6% 올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호텔 호텔 리츠 중심으로 좀 말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리츠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줄줄이 이제 상당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보면 SK 리츠 같은 경우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SK 주유소를 이제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거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게 일감에 몰아주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구조상 이런 스트럭처가 잘 짜져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SK 리츠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할 생각이다, 할 예정으로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리츠 관련 종목들 상장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 포인트, 투자 힌트를 잘 한번 얻으셔가지고 하반기에 리츠 관련 종목들 투자도 함께 이야기 조금 더 뭐 구체적인 게 나오면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